김제에서 한 시간이 넘도록 달린 끝에 서리씨 가족이 도착한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작은 폐교. 그런데 이곳에 서리씨 아버지가 계시네요. 먼 길 달려온 서리씨 부부보다 손자부터 챙기는 아버지. 졸려. 아니 많이 잤어. 폐교라고 하기가 무색할 정도로 구석구석 정성어린 손길이 닿아 있는데요. 여긴 어떤 곳인가요? 지금은 엄마 아빠가 살고 계시는 집이에요. 아 그래요? 네. 어쩌다 보니까 이제 이 폐교가 집이 돼버렸네요. 어느 날 정읍에 놀러 왔다가 주변 풍경을 보고 반한 나머지 그대로 폐교에 정착했다는 아버지. 복도부터 교실에 이르기까지 학교를 떠난 아이들 대신 자리를 채운 건 아버지의 손을 거쳐 탄생한 방자육입니다. 여기 진짜 종류가 많아요. 아마 그냥 아빠가 만약에 은퇴하시고 그래도 여기 있는 것만 팔아도 먹고 살 거라고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엄청 많이 만들어 두셔가지고. 주문 들어온 거 찾아야 돼. 특이한 모양 작은 접시. 교실 가득 쌓여있는 방자유기들. 이 교실에 있는 것들은 아직 완성된 게 아니랍니다. 이게 다 깎지도 않고 마감을 제대로 안 한 상태로 그냥 이제 이렇게 모양만 만들어서 주문이 들어오면은 이제 고객님의 그 니즈에 맞게 찾아가지고 가서 마무리를 깨끗하게 해서 이제 택배로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쟤는 좀 너무 큰가? 이거? 어. 샐러드볼 같은 거 하실 거면 아까 오빠가 말한 거? 아까 오빠가 말한 거 이거 아니야? 좀 더 오목한 게 나으려나? 이거 좀 작을 것 같은데? 걔는 좀 작고 걔. 이것도 한번 챙겨보고. 저희가 일단 이런 특이한 주문이 들어오면은 일단 찾아보고 이 중에 없으면은 또 작업을 하는 거죠. 이런 것도 재밌는데. 크기를 그냥 이렇게만 보면은 가늠을 잘 못하시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어디에나 있는 그런 물건을 옆에다가 놓고서 같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리거든요. 이 정도 크기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실 수 있게끔.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묵묵히 작업을 이어온 아버지. 아버지는 늘 다양한 시도를 하며 방자육이 제작을 하는데요. 아버지가 요즘 관심을 갖고 작업하고 있는 건 대형 악기. 악기 제작은 방자육이 장인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경지입니다. 이거는 공이라고 해서 서양 악기인데 명상용 악기예요. 이거는 저도 처음 쳐보는 것 같아요. 소리를. 와, 소리가 독특하네요. 비슷한 크기와 모양에서 나오는 각기 다른 음색들. 아빠! 이거 연주 한 번만 해줘봐요. 연주 무슨 대단해. 그냥 아빠 치는 방식대로 평소에 치던 것처럼 한번 해줘. 복도에 오래도록 퍼지는 방자육이 특유의 깊은 울림. 그 안에는 천한 일이라고 배척받으면서도 끝끝내 전통을 지켜낸 아버지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유기를 엄청 오랫동안 만드셨는데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만드셨으니까 지금 30년이 훨씬 넘으셨죠. 독학으로 유기를 연구를 하고 계속 만들고 그리고 이제 대학원에 가셔서 방자육이 논문을 또 쓰셨어요. 그래서 그 논문에서 구리가 78%, 주석이 22%라는 그렇게 수치화를 처음으로 시키신 분이 저희 아버지예요. 그냥 대중으로 이렇게 했었던 거를 아빠가 직접 이 비율, 저 비율 다 섞어가면서 그 수치화를 시키셨어요.
넘치 못할 상 같은 아버지이기에 소리 씨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작업이 기쁘면서도 때로는 버겁습니다. 소리 진짜 기가 막히네. 소리 씨도 잘 치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치면 치는데. 저는 그냥 때리는 거고. 아 이게 부위별로 음이 다르거든요. 그거는 이제 제가 알고 있으니까 얘가 나보다 쳐보라고 하는 걸 게. 누가 들어도 감동할 수 있는 악기를 만들기까지 얼마나 망치를 휘둘러야 할지 소리 씨는 막막하기만 한데요. 좀 욕심 좀 나세요? 아직은 엄두도 안 나죠. 엄두조차 안 나는데 아직은. 하지만 방짜유기를 하면서 언젠가는 꼭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악기를 만들고 싶다는 소리 씨입니다. 저는 너무 하고 싶거든요. 사실 악기를 만들고 싶죠. 싱잉볼도 만들고 꽹가리도 만들고 판매도 많이 하고 그러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한편 마당에서 말동상을 발견한 남편 신정 씨. 아들을 위해 자리를 옮겨봅니다. 사볼래? 여기 청동마루 왜 있어요? 여기 뭐가 많아요. 저희 집에도 꽤 있는데 여기는 훨씬 더 많아요. 흔하지 않은 청동말이지만 소리 씨 부부나 아버지에게는 그저 장난감 말일 뿐입니다. 아빠 우리 이거 가져가도 돼? 뭐 가져가. 그러려고 옛날에 헬맞던 건데 뭘. 방망이 왜 갖고 왔어요? 아 우리 강이 저거 물방울 보여주려고. 아~ 아버지가 손주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 사람 손으로 만든 우리나라의 가장 큰 방짜유기 좌종인데요. 우와 예쁘다. 여름 동안 뜨거워지고 겨울 동안 얼기를 반복하면서 점점 단단해지고 깊은 울림을 내게 된 좌종. 좌종의 깊은 울림처럼 감동을 줄 수 있는 방짜유기를 대를려 만들겠다고 다짐하는 소리 씨. 그렇다면 강희도 가업을 잇는 건가요? 강희가 이거 나중에 만든다고 하면은 저는 안 시킬 것 같아요. 하지 말아야죠. 무슨 이거. 아, 그러면 우리 아버님은 강희가 이거 한다 그러면 다 같은 마음인가 봐요. 하지만 아버지가 소리 씨의 고집에 결국 지고 말았듯이 소리 씨도 아들이 원한다면 받아들이겠죠? 아빠 어디 있지? 여기 아 갈게요. 부부는 주문 온 곳을 마무리하고 아이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갖게 해준 나들이. 강이 안녕. 아버지 빠빠이. 그렇게 오늘의 하루도 저물어갑니다. 하루라도 망치를 들지 않으면 실력은 녹슬기 마련. 하지만 소리 씨는 임신과 출산으로 1년 가까이 일을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일에 적응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소리 씨를 위해 특별 과외를 준비했는데요. 아빠 뭐 만들 거예요? 징. 징? 3kg이나 되는 재료로 징 제작에 나선 아버지. 악기를 만드는 일은 아버지밖에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소리 씨는 가끔 지켜보기만 했는데요. 오늘은 용기를 내봅니다. 뭐 내가 구울까? 어? 내가 구울까? 할 수 있겠어? 이거를 이렇게 돌려줘. 밀었다, 뺐다 이렇게 피자 굽는다 생각으로. 요령은 분명 잘 알고 있건만 소리 씨의 마음과 달리 묵직한 재료를 굴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무겁긴 하다. 저 정도면 2, 30만 원이 넘죠. 판까지 만들어 오는데 들어간 인건비와 모든 게 그 정도 들어갔다라는 거죠. 네. 달궈지면 열로 빼주면 내가 가져가서 망치질 하면 되니까. 빨개지는 것 같은데?
됐어요. 됐어요? 꺼내요? 잘 달궈진 재료를 꺼내더니 망치로 형태를 잡는 아버지. 망치의 무게만 해도 10kg이 넘는데 가볍게 툭툭 두드립니다. 이 과정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게 지켜보는 소희 씨. 감탄밖에 안 나옵니다. 저는 혼자 한 손으로 들지도 못해요. 이제 아무래도 큰 물건을 작업을 하시다 보니까 그만큼 무겁고 큰 망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1200도로 치솟는 뜨거운 열기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우김질을 반복하며 점점 판을 넓혀가는 아버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무용문화재 아버지의 작업 과정. 뭐 하나 놓칠 수 없습니다. 아침 일찍 시작한 작업은 점심이 다 돼가도록 끝나지 않습니다. 방자 유기가 악기로서 제 역할을 하려면 장인의 경험이 필요한데요. 그릇에서 느낄 수 없는 악기만의 떨림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악기 만들 때는 매질을 좀 다르게 해야 되나? 그렇지, 힘 조절을 더 해야지. 그릇 만들 때는 그냥 일정하게 때리면 되는데 악기 만들 때는 힘 조절을 잘해야 돼. 두꺼워야 될 때는 두껍고, 떨려줄 때는 얇고, 그 두께가 더 돼야만 떨어서 음이 나오죠. 쇳물을 부어 만드는 주물유기와 다르게 수천 번의 망치질과 길고 긴 인내의 시간을 거쳐야만 탄생하는 방자유기. 방자유기는 땀과 눈물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 작업이 고되고 힘들다는데요. 수리 씨에게 아버지의 작업은 단순히 방자유기를 만드는 게 아닌 하나의 행위예술입니다. 대단하시다. 저거를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이 독학으로 저렇게 연구하고 달인이 될 때까지 참 많이 고생하셨겠다. 그런 생각도 들죠. 최고의 방자유기 장인이 되기 위해 아버지 모습을 하나하나 눈에 담는 소리 씨. 어느덧 작업은 절정을 향해 가고 아버지는 징의 바닥을 고르며 소리의 울림을 균일하고 맑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리 씨에게 설명하는 것도 잊을 만큼 악기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순간.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될 때 다시 망치를 드는 아버지. 망치 들고 한번 골라. 어떻게? 내가 어떻게? 네가 봐도 튀어나왔다고 생각하는 데를 쳐. 튀어나왔다고 생각하는 데를? 요철 튀어나왔다고 생각하는 데를 치라고.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악기를 만드는 일에 도전하게 된 소리 씨. 긴장감으로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렇게 때렸다가 한 번 잘못하면 저거 못 쓸 텐데, 악기로 못 쓸 텐데. 소리 씨의 걱정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연습도 없이 바로 실전 시작. 늘 긍정적이고 자신감이 넘치던 소리 씨 것만 제대로 한 게 맞을지 또 악기를 망친 것은 아닐지 그저 두렵기만 합니다. 마지막 열처리 작업을 마치고 드디어 징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소리를 재차 확인하는 아버지. 몇 번의 망치질로 소리를 다듬습니다. 좀 좋아졌다. 이거는 망치가 다 가공하면 소리.
소리가 좋아지나? 방자 유기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도전해본 악기 제작. 소리 씨는 다음에는 조금 더 용기를 내볼 예정입니다.